네, 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놀라운 소식이 있어서 전달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이미지 생성 분야에 있어서 힘들었던 점들,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네, 블랙포레스트 랩에서 이제 발표했던 내용이고요. 8월 1일 날 이제 발표가 되어서 지금 현재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과연 이런 모델이 지금 어떠한 특성을 보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가보시죠. 블랙포레스트 팀은 신생 팀은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관련해서 이러한 기술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뛰어난 기술로 인해서 세 가지 모델을 발표를 했는데 프로, 그다음에 데브, 슈넬 모델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델이 기존의 미드전이라든지 달리 3 이런 것들을 좀 압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뭐 물론 유저들이 실제 사용하는 느낌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으나 한번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 모델별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들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볍게 좀 언급하고 넘어가면요. 플럭스원 프로 제일 좋은 모델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상업용 라이센스고요. 별도의 API 사용료를 지불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형 모델인 이제 데브 이거 같은 경우는 비상업적 용도로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따로 문의를 통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파치 2 라이센스 모델로 공개된 것이 이제 슈넬 모델 가장 하위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능력치 부분에 있어서는 네, 상위 모델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이미지 생성 모델이지만 비디오 모델 이런 것도 아마 이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해상도도 여러 가지 이제 비율로 생성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네, 이렇게 가볍게 한번 훑고 넘어가고요. 우리가 이미지 생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네, 과연 이 플럭스 모델은 좀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가 이 부분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이제 레딧에서 이분이 작성하신 이런 거를 갖고 왔는데요. 네, 플럭스 모델 가지고 요가 그림을 뽑았습니다. AI 이미지 생성할 때 있어서 손발 너무 안 나오죠. 특히나 이런 손발이 요가 자세를 취할 때는 정말 안 나옵니다. 네, 그런데 체리피킹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존보다는 정말 잘 나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이 정도면 요가 분야에서 잘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자세도 정말 힘들 텐데 잘 나왔죠. 미드저니가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가라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뭐 얼굴 이런 포즈들은 잘 나오는데 손발 이런 게 정말 어려워요. 네, 지금 정말 극복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플럭스 데브 모델과 SD3 모델을 이제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요. 자, SD3 모델이죠. 이렇게 요거는 플럭스 모델, SD3 모델, 플럭스 SD3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죠. 아무래도 SD3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나온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글씨 같은 부분도 잘 나오죠. SD3도 글씨가 잘 나오지만 뭔가 편집한 느낌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 사람이 종이에 쓴 것처럼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오게 되죠. 네, 그리고 특히 누워있는 거 네, SD3 정말 안 나오죠. 그렇지만 플럭스에서는 대체로 표현이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다른 분들이 생성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또 한번 사례들을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사례를 또 이분이 이렇게 나열을 해주셨습니다. 네, 손 정말 잘 나오죠. 네, 우리가 이제 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해서 보면은 좀 디테일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까지 나온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네, 그리고 플럭스 모델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그런 컨트라스트가 강하고 색이 좀 진하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 글씨 정말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예, 이런 부분 많은 글씨들을 잘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손 한번 봐주시고요. 예, 이런 손톱 부분에서 AI 이미지인지 아닌지 구분이 좀 되는 편인데 이 정도면 딱 봤을 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이건 이제 제가 또 생성을 해봤던 부분인데 이런 누워있는 것들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손을 이제 햇빛을 가리는 모습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언어를 잘 알아듣고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런 요가 자세 이런 부분도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 이건 이제 커플이 손잡고 있는 모습을 좀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네,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네, 물론 발 꼬임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한 면이 있죠. 그렇지만 프롬프트를 대부분 반영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줬고요. 이제 발 같은 경우 이런 맨발 이런 모습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보여지고요. 손 모양 정말 마디마디 잘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야채로 글씨를 만든 부분 이런 것도 잘 표현이 되어 있고 만드신 분의 어떤 의향을 잘 반영을 해서 이미지가 생성이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살펴보면은 애니메 스타일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스타일 프롬프트를 반영해서 이미지가 생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 모델을 사용했던 예시들도 있고요.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런 창의적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온 사인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분이 작성하신 이런 부분들 여기 이제 그래피티에 글씨가 새겨진 부분 네, 이런 것도 리얼하게 잘 나왔죠. 아마 이제 프로 모델로 사용해서 이렇게 뽑으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플럭스 모델 같은 경우가 해박적 정확성이 좀 더 향상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사실 SD3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런 의견들도 있네요. 그럼 여기까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요. 이것을 또 생성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생성할 수 있는지 혹은 또 컴피 UI를 통해서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이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빠르게 컴피 UI에서 설치하는 방법 이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오픈아트 AI에 들어가게 되면 아주 심플한 컴피 UI 워크플로우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컴피 UI에 올려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디스크립션을 살짝 보면은 최소한 이제 30GB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모델이 상당히 용량이 커요. 그리고 네, 플럭스용 모델을 좀 받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럭스용으로 사용될 클립 모델을 좀 받아야 됩니다. 네, 이것도 용량이 상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VAE 이 모델도 따로 또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모델을 받을 수 있는 링크를 또 제가 더보기에 달아드릴 테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네, 더보기에서 이제 열어보시면 이 모델이 있게 됩니다. 네, 제가 아까 모델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서 우리는 이용할 수 있는 슈넬 모델과 데브 모델 여기 가능해요. 그래서 네, 두 개 다 받아주시면 되고요. 제가 사용한 결과 슈넬 모델은 빠르게 생성이 가능하지만 좀 퀄리티 있는 이미지를 좀 얻기는 어렵다. 네,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요. 최소한 이제 데브 모델 은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받아주시면 되고요. 자, 예, 요것만 받아도 벌써 20기가가 넘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VAE 모델을 받아야 돼요. 보통 보면은 이름이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겹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구분 지어지게끔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플럭스 VAE로 이름을 고쳐서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인코더 모델이 필요한데 요거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16 받아주시고 FP8 요걸 받아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주의점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사용하실 컴퓨터가 이제 32기가 램이 아니면은 요걸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낮은 4.89GB의 이 모델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램이에요, 램. 네, 이걸 알아주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받은 다음에 모델을 받았다 하면은 컴피 UI 폴더가 있죠?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컴피 UI 폴더 들어가셔가지고 모델 들어가십니다. 네, 모델 들어가셔서 유넷 모델. 네, 여기 유넷 폴더 안에 우리가 이제 플럭스 모델 여기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클립 모델 있죠? 클립 모델 여기 폴더 안에 우리가 요 받은 요게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VAE 폴더가 있죠. 여기에 우리가 아까 이제 이름을 변경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죠. 이게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다운로드 받은 이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 심플한 이제 노드로 구성된 게 나오게 되는데 뭐 특별히 나머지 부분들은 건들 건 없으시고요. 이 모델하고 이런 이름명이 정확하게 매칭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일하게 모델을 삽입해 주신 이후에 여기 프롬프트를 작성을 통해서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케이크 위에 초콜릿으로 이름이 새겨진 부분 이런 것들을 생성을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느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로컬로 설치하는 부분들은 조금 비추를 드리고요. 많이 느립니다. 네, 그래서 네, 컴퓨터 성능이 좋아야지 빠르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네, 로컬 설치도 가능하다 이 부분만 좀 의의를 두시고 한번 설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 생성이 조금 느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이제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한번 생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링크를 드릴 건데 여기서 생성을 해보시면 됩니다. 슈넬 모델하고 데브 모델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프롬프트 아마 요거 넣어서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네, 슈넬 모델은 빠르게 생성이 됩니다. 네, 7초 이 정도 거쳐서 생성이 될 거고요. 생성된 거 보면은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데브 모델 그런 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한번 똑같은 프롬프트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예, 생성 시간이 조금 더 걸리죠. 그런데 이제 로컬로 하게 되면은 더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치하는 거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 네, 결과가 나왔는데
조금 차이가 있죠. 좀 디테일이 더해지기도 했고요. 네, 물론 해부학적으로 발전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육손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AI 이미지 생성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100% 완벽한 모델은 아직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개선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생성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또 다른 또 생성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레플리케이트라는 그런 사이트인데 여기 가입하셔가지고 생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크레딧을 구매하고 이제 생성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예전에 이제 가입을 해놨는데 한번 그냥 생성을 해봤더니 되기도 합니다. 이게 아마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제공을 해주는 것 같은데 아마 좀 더 많이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좀 충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는 몰라서 이 정도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슈넬 모델, 데브 모델, 프로 모델 이렇게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요가 포즈 좀 어려운 부분들을 생성을 해봤는데 이런 이제 이상한 부분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슈넬 모델에서 이런 경우가 좀 잦기도 하고요. 그 데브 모델 이상부터는 그래도 좀 괜찮게 나오는 편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이렇게 이상한 모습도 나오기도 해요. 네, 항상 이제 맹신을 할 수는 없고요. 아무래도 프로 모델은 좀 정확하게 나오겠죠. 똑같은 프롬프트를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하게 모델별로 다른 모습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투스트 AI라고 카멘드로 이분이 만들어 놓으신 사이트인데 신기술이 나오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게끔 빠르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쉽게 또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프롬프트를 넣어서 금방 생성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데브 모델을 활용해서 만드는 건데 지금 아무래도 서버 비용이 좀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네이션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술을 활용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또 그림을 생성해 볼 수가 있고요. 하루마다 이제 1100인가 그 정도 제공되는 형식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 팔AI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바로 우리가 프로 모델을 여기서는 활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 좀 들어가죠. 크레딧이 들어가고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레플리케이트 사이트랑 마찬가지로 가입하면 아주 조금의 이제 크레딧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 생성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이제 비용을 또 지불하고 생성을 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양하게 많이 생성을 못 해봤지만 이것저것 자료들을 봤을 때 이미지 세부 사항들이 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생성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반영해서 프롬프트에 집어넣으면 그거에 대한 충성도가 꽤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를 최대한 따르려고 하는 그런 능력이 많이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스타일도 다양하게 이제 뽑아볼 수 있고 또 복잡한 장면 생성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뭐 왼쪽에 어떤 물건을 놓고 오른쪽에 어떤 것을 놓고 뭐 이런 부분도 잘 알아듣고 생성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또 반복하는 얘기지만 인체 구조에 대한 그런 이해도도 높아졌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손이나 발 이런 거 구현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편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 그 두 가지 프롬프트 이해도와 인체 구조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높아졌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바로 나온 신기술이기 때문에 더 깊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또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면 더보기를 통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에 관련된 오늘의 내용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